신 언제 받았어? 네? 신 언제 받았어? 저요? 어. 아닌데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네. 볼 땐 긴데. 아니에요. 언니, 앞으로 봐도 무당이요, 뒤로 봐도 무당이야. 좌로 아니, 봐도 무당이고. 그것도 모르세요? 야! 똑바로 들어. 너 여기 올 때 살려고 오지 않았니? 내가 보니까 너 앞으로 봐도 무당이고 뒤로 봐도 무당이야. 좌로 봐도 무당이고 우로 봐도 무당이다. 위에서 봐도 무당이고 아래서 봐도 무당이야. 너 이렇게 큰 실력이 원력 갖고 와서 어? 네가 기자라고 하면은 어디 실력님 전환 앞에서 네가 거짓말을 하니? 너 지금 살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네가 무당 아니면 나 깃발 내린다 내가. 아니야? 바람대로 말 못해? 아니 그게 아니고 말해봐. 사실은 제가 성추행을 좀 당했어요. 어? 성추행? 네. 얘기해보세요. 누구한테? 뭐 여자 선생님도 계시고 남자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이거를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얘기하는 선생님이면은 무당 선생님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우리 할머니께서 야 봤지? 어? 선녀야가 화낸다 얘. 응? 너 아우 기간지러 거짓말이라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어? 너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어릴 때부터 네가 인생에 고력이 굉장히 많았어.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가정에 불화가 있고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받으면서 사람한테 가시손이 되었어 네가. 그러다 보니까 꽃이 피어야 하는데 지는 형국이고 또 철장 아닌 감옥에 갇혀서 네가 탈출을 하고 싶어도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랬던 형국이라 네가 반은 미치광이처럼 살았어야 됐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신병자처럼 살았어야 돼. 아니면 초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 네가 정신과 약을 먹던가 정신과 치료를 받던가 했어야 되는 사주야. 맞아 안 맞아? 네. 어? 너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허언증이야 이게. 근데 허언증도 정도가 있어 얘야. 어? 이거는 4차원적인 게 아니야. 무슨 네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무슨 여자 선생님이 성추행하라고 남자 선생님이 성추행을 했다는 말은 그거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너무 웃겨. 누가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말이다. 물론 세상에는 믿어지지 않는 말이 굉장히 많아. 하지만은 너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아니야. 그리고 신령님도 아니라고 하시고 내가 볼 때는 너 관심병, 관종이야 요즘 말로. 어? 너 혼자만의 과대망상을 하고 있는 건데 네가 보호를 받아야 될 시기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 또 선생님이 외모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 살이 쪘으면은 살이 쪘다고 놀림을 받고 안경을 꼈으면은 안경을 꼈다고 별명이 붙는 시대야. 그런 시대에 네가 살다 보니까는 어? 한편으로 보면은 네가 외모에 대한 집착 또 얼굴에 대한 집착 이쁘게 생겼으면 이쁘게 생겼다는 말도 들어야 되고 또 학창시절에 네가 뭔가를 잘하고 선행을 베풀었으면 착했다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주목을 받지 못하고 투명인간처럼 살았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네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응? 주목을 받고 싶은데 주목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감은 떨어지고 네가 허언증하니 허언증을 하면서 어? 너한테 선으로 베푸는 사람들도 다 내치려고 하는 형국이야. 야, 너 주둥이 조심해. 어? 주둥이로 살고 주둥이로 죽어. 사기꾼이에. 어? 살인을 해서 인생을 조질까? 주둥이를 잘못 놀리면 너 사기꾼 무당밖에 안 되는 거야. 응? 너 그리고
그 주둥이로 인해서 너 망신 아닌 망신에 구설 아닌 구설이 있다. 어? 그거는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이야. 알았니? 너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의 마음에서 욕심이 앞을 서고 하다 보니 너 지금 가리가 들었어. 처음에는 네가 오른 신령이 잘 오셨다. 하지만 네가 돈의 눈이 멀었는지, 어? 너 솔직히 얘기해. 구적을 쓰고 구슬 권유할 때 너 더 받았어, 손님들한테. 맞아 안 맞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제 마음 아니에요? 아, 네 재량이고 네 수단이다. 야, 손님들한테 돈 그만 따먹어! 손님이 감나무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처럼, 어? 네가 받아먹으면 땡인 줄 알아? 너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마. 너 집안에 이렇게 선대해보니까는 니네 할머니 아니면 어머니가 신가물로 이름명 모를 병에다가, 어? 귀신병이 들리고 정신병이 들려서 내가 볼 땐 너 신받고 나서 집안이 그래도 조금은 조용했다 그래. 하지만 어? 네가 이러고 나서부터 신에 가리가 들어가고 집안도 천지풍파가 난 꼴이고 너 남 빌어주기 전에 네 업장부터 닦아. 아,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말이 잘 안 나와. 어? 술술술술 나와야 되는데 말이 자꾸 꼬여 너 때문에. 어? 너무 황당하다 너 정말. 잘 들어. 내가 인간의 눈은 속여도 신의 눈은 속일 수 없다. 그리고 신의 눈을 속여도 인간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거야. 애기야, 신령님은 있잖아, 제자 따라가시는 거야. 제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신령님도 나쁜 마음을 먹을 거고, 제자가 옳은 마음을 먹으면은 신령님도 옳은 마음을 먹고, 제자가 안타깝다 생각이 들면은 같이 울어주시는 신령님처럼, 어? 네 뒤에서 네 할머니가 오늘 살자고 그래도 좋은 선생 이렇게라도 찾아보고 저렇게라도 찾아보라고, 어? 이리저리 다니게는 했어. 너 지금 신받은 2년, 3년 그 시기 동안에 7, 8번을 선생을 갈아엎었다고 치면 그건 너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어? 옳은 마음으로 가야 된다. 어? 어떻게 보면 네 인생이 우는 이 한숨이고 지는 이 눈물로 너 이렇게 소녀과장 아닌 소녀과장처럼 살아왔다 그래. 어? 한편으로 불쌍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괘씸해. 근데 너 이렇게 너 지금 벌전 들어온 상태에서 가리가 잡히지 않았는데 이 마음으로 계속 가다 보면 절대로 클 수가 없다. 그리고 네가 무당을 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끝낼 거야? 어? 이 무당은 생각보다 이 바닥이 작아. 그러면 네가 사람들 평판에 좋게 오르내려야 되는 거고, 너 이제 자라나는 씨앗이야. 그리고 응애응애 젖병문 아가인데, 어? 무당생활 할 때 건강만 있으면 평생 정년 없이 할 수 있는, 어? 이 길인데 너 그거 다 포기하고 너 지금 1, 2년 상간에 이걸 다 버리고 갈래? 어? 너 신령님한테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해서, 어? 좋은 선생 만나서 마음 중심 잡고 그렇게 가도록 해라 애기야. 어? 세상에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 알겠니?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때문에 너 하나로 인해서 다른 무당들 욕먹이지 마라. 옳게 가는 제자들 많다. 알았어? 여기까지 할게요.